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공격적으로 보도해온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대선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비밀 캠프의 불법 운영 의혹을 보도했지만 극히 일부의 언론사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서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오늘 현장에 간암 투병 중인 강 씨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5월 14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합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이 전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총리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오늘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검찰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듣고 또 해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4월 4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측근을 통해 핵심 참고인들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이 전 총리의 적극적인 해명과 사태 수습 노력이 거짓 해명과 증거인멸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전 총리와 성완종 회장의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등을 분석해 두 사람의 동선과 행적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돈이 건네진 시점을 2013년 4월 4일로 특정하고 돈 전달 과정을 대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 윤모 씨를 통해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진술과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총리까지 소환 조사를 하며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박 대통령 대선 자금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조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선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광철 민변 변호사는 대선 자금은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누가 대선 자금을 파자고 하겠냐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만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에. 불만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예, 과연 대선 자금을 지금 건드릴까요? 내년 총선이고 내후년이 대선인데. 네. 그리고 또 과거에 검찰은 또 전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DJ 비자금 뭐 대선 자금은 아니지만 네. DJ 비자금 뭐 대선 앞두고 묻었던 전례도 있고. 이 변호사는 또한 검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익 총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검찰이 지금 끼어들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익 총량이잖아요. 예. 지금 이거를 했을 때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안 했을 때 먹는 욕을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가지고 검찰이 받는 불이익에 비하면 뭐 수사가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정권한테 미운 처리 받는다든지 이미 뭐 최동훈 총장도 그런 식으로 날아갔으니까. 결국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명확한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검찰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언론의 추가적인 취재를 통한 팩트, 네. 그러니까 도저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아니 사실 뭐 성완종 리스트도 그렇잖아요. 네. 경향신문이 계속 끌고 나가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불이 붙었던 거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검찰은, 저는 검찰은 어떤 상황 판단이 있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냐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자의 불법 선거 사무실이 비밀리에 운영됐다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시사저널이 이 증언을 보도했지요. 하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외면하면서 의혹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사저널은 지난 10일 박근혜 2012년 대선 불법 비밀 캠프 드러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불법 비밀 캠프 16곳을 따로 운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선거 사무소 이외에 서강 바른 포럼 등 외곽 조직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사무실이 있었고 이들이 여기에서 선거 자금 모금과 불법 SNS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오피스텔 16채를 무상으로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정 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고리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돕다가 숨진 이춘상 보좌관이 불법 선거 사무실의 총괄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는 성완종 리스트 중에 한 명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관여한 비밀 선거 조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서병수 당시 선거대책위 당무조정 본부장이 자신이 임대해준 오피스텔 중 하나인 에스트레뉴 빌딩 선거 캠프를 총괄했다면서 박 후보를 위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준 돈 2억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나흘이 된 오늘까지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다룬 언론사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JTBC는 시사저널 보도 다음 날 정 씨를 직접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그림자 외곽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했을 자원봉사자 수당, 선거운동원 식사 비용 등 그림자 비용의 구성을 보여주는 등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도 있게 보도했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편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외면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수사 관련 보도를 줄줄이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 역시 침묵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신문 중에서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대선 자금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1일 시사저널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 시장이 받은 2억 원이 박 대통령의 불법 선거 운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시사저널 보도는 인용하지 않은 채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은 시사저널 보도나 대선 자금 관련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련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을 덮으려는 노골적인 충성 경쟁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훈련 관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탄 지급 규정을 어기고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 관리가 미비했던 데다 사고 당시 현장 통제조차 적절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김종은 기자와 이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있었던 예비군 총기 사고 관련 소식이요. 500여 명의 예비군들이 오늘 퇴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경입니다. 예비군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송파 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500여 명이 퇴소했습니다. 육군은 예정보다 3시간 앞당겨 조기 기가 조치를 한 건데요. 예비군들의 퇴소를 위해 육군은 버스 11대를 대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중 일부는 걸어서 훈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총기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최모 씨와 함께 사선에 섰던 예비군에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몇 살? 2사로 사수. 예. 3사로 사수, 5사로 사수. 근데 이제 4사로 사수분이랑 저랑 좀 친한데 그분이 이제 살아서 말씀하시는 게 5사로분은 파편이 튀어서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총알 맞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1사로 부사수분이 맞았고 2사로 부사수분은 그거 맞는 순간 바로 도망갔고 뒤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가해자인 최 씨가 일본사로에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종합해보면은 최 씨의 범행은 어쨌든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격을 위해 사선에 올랐던 예비군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최 씨는 사선에 올라가기 전부터 사격 위치를 바꿔달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한테 바꿔달라 그랬는데 원래 뒤쪽에 계셨거든요. 원래 우측에서 쏘는 분이셨는데 그래야 뭐 사격이 잘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건 저도 들었거든요. 몇 번 정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리? 한 계속 찡찡거리지 한 10번 넘게 그렇게. 네, 가해자 최 씨는 결국 사선 제일 좌측에서 사격을 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한 방향으로 조준 사격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 씨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국방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방부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육군 중앙수사단이 오늘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가해자 최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가 전날 작성한 유서와 피해자 대부분이 얼굴을 맞아 조준 사격에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최 씨가 총을 쏘기 시작하자 통제관과 조교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상당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방부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 통제관이나 조교들, 그러니까 가해자를 진압해야 될 인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건데 이 외에도 또 다른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이번 총기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실한 대한민국 예비군 관리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 최모 씨에게 실탄 10발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건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련에 따르면 동원훈련관 예비군들은 실탄 9발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예비군 훈련 시에 실탄 3발을 먼저 받아 0점 사격을 실시하고 이후에 6발들이 탄창을 다시 받아 실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탄창 2개에 실탄 9발을 쏘는 건데요. 그러나 해당 부대는 예비군이란 이유로 이미 훈련이 됐다 판단하고 0점 사격을 생략했습니다. 이어서 탄피 회수에 불편함을 들어서 10발들이 탄창을 지급한 겁니다. 만약에 최 씨에게 규정대로 9발, 그러니까 0점 사격용 3발, 실사격용 6발을 지급했다면 과연 인명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드는 이유입니다. 9발을 쏘도록 훈련당 기준은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예비군 관련, 예비군 훈련 관련된 규정에, 네. 그 국방부 훈령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국방부 훈령, 그 제가.
예, 이 외에도 총기 안전고리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네, 보통 실사격을 할때 총기가 전방을 향하도록 총기 거치대에 안전고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안전고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어도 무용지물에 가까워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사격 통제 인원 역시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각 사로별로 예비군을 통제하는 현역 조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예비군이 사격을 하면 뒤에서 현역병 조교 20명이 예비군의 사격을 통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부대는 통제장교를 비롯해 9명의 현역병만 배치했습니다. 네, 저도 동원부대 나오긴 했는데 사격할 때는 꼭 사로당 한 명씩 붙어 있었거든요, 조교들이. 근데 이번에는 네 사로당 한 명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겠나 싶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붙어 어떻게 돼 있었는데 넣기도 싫었고 빼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총쏠 때도 자꾸 튕겨서 많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혹시 원래는 0점 국회에서도 이 사고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예비군 총기 사고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장에는 사격 통제 장교가 3명이 있었고 조교가 6명이 있었는데 이 장교들과 조교들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탄, 탄창 10발에 있는 실탄을 다쏠 때까지도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통제관이 가해자의 총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결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 난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 누적돼왔던 예비군 훈련의 안일한 관리와 대응이 이번 총기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유서 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안 정국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이 사건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불려왔는데요. 강 씨의 변호인 측은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주 PD와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서 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죠. 네,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강기훈 씨는 이렇게 2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의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연일 계속되던 때입니다. 91년 4월과 5월 이렇게 두달 동안 13명이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김기설 씨의 분신에 당시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가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발언 이후 검찰이 어둠의 세력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분신을 한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에 선동당했다, 이렇게 치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전국 반전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서울지검 강력부가 김기설 씨의 유서는 평소 김 씨의 필적과 다르다면서 전민연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유서 대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이 유서를 쓴 사람은 강기훈 씨라며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놓자 상황은 검찰 쪽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유서까지 써주며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3년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태우 정권이 빗발치는 정권 퇴진 요구를 무마하고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여론은 정권이 의도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대표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약칭 전민연은 죽음을 부추기는 검은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민주화운동 전체가 시련을 겪었다.
고 김기설 열사는 분실을 배후 조종당하고 유서도 대필받는 꼭두각시라는 오명으로 두 번 죽임을 당했다. 유설 대피자로 지목된 강기훈의 인생은 난도질당했으며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서 대필자 이렇게 낙인을 찍힌 강기훈 씨인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난 2005년에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 씨가 아닌 자살한 김기설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예회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2년 뒤인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김기설 씨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에게 재심을 권고했고요. 2008년 1월에 강기훈 씨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재심 기간보다 길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오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나서서 직접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를 했죠. 사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법률위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고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또 납득할 수 없게 3년 동안이나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이듬해 9월, 그러니까 2009년 9월인데요. 서울고법이 재심 청구를 인용했는데 서울고검 공판부가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인 2012년 10월에야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송상규 변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재심을 개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검찰 측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또 상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집착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 13일 서울고법이 사망한 김기설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기훈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6일 뒤인 19일에 상고했습니다. 국과수는 1991년과 1992년에 자신이 잘못됐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과오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이후에도 계속 일관되게 자신의 과오, 사건을 조작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강기훈 씨를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까지 만들어가면서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강변을 했습니다. 송상규 변호사는 강기훈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유서 대필 사건이 아니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당시 강기훈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총 9명인데요. 이 중에 수사를 지휘한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강신욱 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으로 일했습니다.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검사는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있던 남기춘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클린 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예, 강 씨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은 강기훈 씨가 오늘 대법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2012년 가난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 중입니다.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김선택 집행위원장은 3, 4일 전 강 씨가 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신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2심 판결 선고 후 재판부의 유감 표명과 검찰의 사과가 없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오늘도 재판부는 유감 표명 없이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정부와 사법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당시 유서 대필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공직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록의 계절이라고요. 산에 들에 무성하게 차오르는 새잎의 푸르름을 보면 그 말이 옳습니다. 노목에도 새잎이 돋고 아직 어린 나무도 새잎을 내밉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라고 때맞추어 꽃을 피웁니다. 게으름도 모르고 자괴, 자탄도 할 줄 모르지요. 그게 자연이겠지요. 5월, 그 푸르름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해 주시고 실명과 닉네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과 지역협의회 운영진이 아닌 조합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이 실현된 사례가 있었지요. 앞서 전해드린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혐의 무죄, 24년 만에 이긴 진실입니다. 간암 투병 중인 강 씨가 참석하지 못한 재판정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사건, 이 사건을 맡았던 박상옥 당시 검사, 현 대법관입니다. 진실이 가려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과 청춘을 잃었지만 사실상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권력과 명예를 얻는 사례들을 우리는 목도해 왔습니다. 진실이 제때 이기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말입니다.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 가능성조차 흘리지 않고 있는 인물이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끝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우려 섞인 추측들이 제기되는 지금 진실이 권력을 이기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